부활 극장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드라마 한 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영화 기적은 기차길은 있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시골 마을에 간이역 만드는 게 꿈인 소년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을 동시에 선사하는 영화 기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역 양원역을 소재로 한 기적. 영화는 청와대에 54번째 편지를 보내는 중경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대통령님 보시소.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다.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4차원 수학천재인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마을에 기차역이 생기는 건데요. 청와대? 내 도와줄까. 간이역.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오로지 기차역을 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준경과 라희. 아니 간이역이랑 뭔 상관이로 이게. 하지만 원칙주의 기관사 아버지 태유는 기차역은 어림없다며 준경의 무모한 도전에 반대하는데. 근데 언제까지 여차 밖에서 할기로? 아주까지 간이역 타령하는 게 제정신이라? 기왕 만드시도. 그냥 우리가 짚으시도. 과연 준경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준경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영화 기적입니다. 부르고 마실 때는 잔을 돌려서 마시는 게라. 몸을 이래 돌리라고 몸을.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만들기라는 신선한 소재로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 기적은 믿고 보는 배우들의 유쾌한 만남으로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극중 막무가내 성격이지만 예의가 없지는 않고 오로지 꿈을 위해서 직진하는 중경역을 맡은 배우 박정민 씨. 자신만의 개성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중경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한층 더 친근한 매력을 뽐낸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시나리오를 받아서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번 더 읽었는데 또 눈물이 나길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뭐 조금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누구나 꿈을 갖고 살 텐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고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공감이 많이 됐고 조금 더 그래서 준경이란 캐릭터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더 내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연기력과 흥행 파워를 자랑하는 임윤아 씨가 극중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랄한 소녀 라희 역을 맡아 새로운 변신에 나섰는데요. 특히 그녀는 경상도 사투리와 능청스러운 연기로 또 한 번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영주분이세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같이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었는데 그때 들었던 사투리더라고요. 지금 이 기적에 나오는 사투리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거의 한 80, 90% 다 똑같이 들었었던 사투리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대본을 봤을 때도 영주라는 배경이 나오기도 해서 저도 좀 운명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사투리에 대한 뭐 부담 아닌 부담은 좀 있기는 했었지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첫 사투리 연기라 부담이 좀 되기는 했었지만 다양한 분들의 그쪽 지역에 계셨던 다양한 분들의 그런 녹음, 대본 체크
녹음을 받았었던 거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녹음이나 뭐 직접 만나 뵈면서 대본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면서 사투리를 좀 익히는 데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사투리의 영향이 조금은 도움이 됐었는지 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도 조금씩은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움을 좀 영향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배우 이성민 씨가 극중 원칙주의 기관사이자 중경의 아버지로 열연, 극의 감동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식이라 아파하고 걱정하는 아버지 모습을 깊은 눈빛과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저는 딱 중경이 나이 때 중경이가 다녔던 루트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이 그 동네여서 유심히 영화 소품이나 배경을 봤고요. 저는 중경이가 신고 있는 운동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그 당시에 그걸 신고 다녔거든요. 예, 그랬었고, 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만들기라는 신선한 소재와 충무로 최고 배우들의 유쾌한 앙상블, 그리고 추억을 자극하는 분위기까지 선사하는 영화 기적. 극장가를 찾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을 전한다고 합니다. 기찻길을 걸어야만 나갈 수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직접 기차역을 만들면서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기적. 9월 극장가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